와, 심지어 여러분들, 여기는 내가 옛날에 살던 동네 바로 옆이야. 융허궁이라는데, 여기 지하철역이 있거든요? 나 옛날에 이 근처에서 살았어. 와,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데가 아닌데? 그냥 아예 그냥 도로 전체 길을 막아놔 버렸네. 아, 여기 군인들이 방금 이거 나발로 뭐라고 한지 알아요? 2호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가서 PCR 검사 받으세요. 지금 군인들이 지금 다 통제하고 있어. 집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내려와가지고 PCR 검사 받으러 가라.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. 경찰복 입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게 중국의 그 빨간 완장이라 그러잖아요. 빨간 완장 얘네들은 공안이라기보다 얘네들은 그냥 용역이야. 얘네들은 그냥 깡패야, 깡패. 여기 지금 안에 아파트 보이죠? 아파트 많죠? 여기도 이제 봉쇄. 못 들어가고 못 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? 야, 이거 봐라.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, 자, 여러분들, 지금 여기 누가 여기를 찍으려고 그러는데, 일반 시민이 여기를 찍으려고 그래요. 뭘 찍으려고 그러냐? 여기 지금 서 계신 이분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이 당 간부들이야.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뭐 유명한 의사랑 뭐 지방 간부들이지. 간부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거야. 이런 게 뭔지 알아요? 이런 게 이제 뉴스용 사진이야. 뉴스용 사진이고 세뇌용 사진.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, 옆에서 이제 요거 찍는 거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못 찍게 하는 거지. 빨리 비켜라. 저쪽으로 나가라. 이 사람이, 야, 여기 서 있는 거랑 저기 서 있는 거랑 그게 뭔 차이냐. 근데 넌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. 난 지금 여기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고 넌 내 명령을 따라라. 얄짤 없어. 지금 이 시민이, 요런 시민 많을 거야.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간 지금 뿔 났어. 원래 경찰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얘 알겠습니다 하고 비키거든. 근데 지금 이 남자가 하는 말이, 야, 너, 난 여기 질서 지키는 사람이니까 너 내 명령 따라, 저쪽으로 가, 너 이쪽으로 오면 안 돼.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이 하는 말이, 아니 도대체 이 나라의 법 중에 무슨 법이 내가 지금 저기 가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냐.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서 살면 안 됩니다. 나중에는 결국 처맞아요. 그냥 지금 이 경찰도 약간 좀 보니까, 이 경찰도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막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경찰이 아니야. 이 경찰도 계속 설명을 해주려 하고, 물론 말투는 좀 강경합니다. 그래도 좀 쓰는 단어라든지 말 이런 게 약간 좀 배운 사람이야. 보니까 이 경찰대에 나온 사람일 수가 있어. 근데 만약에 진짜 깡패 같은 경찰 만나잖아요. 야, 이게 어디 이런 법이 있길래 내가 너한테 왜 검사를 받아야 돼? 내가 네 명령 왜 따라야 돼? 이러면 진짜 그런 새끼 있어. 일단 패고 봅니다. 어? 내가 법이야 이러면서. 그런 경찰한테 걸리면 이런 애들은 그냥 뒤지는 거예요. 야, 이건 지금 뭐 문을 두드리는데 왜 두드리는 거지? 뭐 안에 들어가서 뭐 검사를 하려고 하나? 아침 6시에 경찰이라 하면서 문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드린대. 그러면서 왜 왔는지 이런 얘기도 안 한대. 그러면서 와이프가 놀라가지고 깜짝 일어났대. 심지어 와이프는 지금 3개월 지금 뭐냐 임신인데. 我理解为什么我居家隔离。为什么我被居家隔离？我接电话呀。 电话是我接的呀，你每个电话我都接，接到电话我也都接。昨天晚上给你们那个，给你们那个我们派出所民警给你们家打电话，您没接。昨天晚上12点钟还有人给我做核酸呢，我都开门了。
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아침부터 그렇게 문을 두드린 이유가 전화를 안 받았대.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야. 그리고 지금 이 전화 말하고 있는 이 남자가 억울해 하면서 야, 뭔 전화를 안 받아. 씨발 무슨 뭐 여기서 전화 오고 저기서 전화 오는 거 여기 전화 오는 거 무슨 뭐 관리소 여기서 나 다 받았다고. 야 씨발 어제 밤 12시에 PCR 검사하러 왔는데 나 그것도 받았다고. 야 밤 12시에 PCR 검사를 해 집에 가서. 와 무섭지 않습니까? 밤 12시에 집에 가서 PCR 검사를 하는데 밤 12시에 갑자기 누가 벨을 눌려. 아 저기 PCR 검사 좀 할게요. 미친 거 아니야? 어 아, 지금 여기 베이징입니다. 베이징. 와 소름. 그러니까 막 여기 사람 여기 또 관리인들은 우리는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이 단지의 사람들을 자가 격리하는 거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. 넌 자가 격리 대상이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냐? 물어보는 거야. 그냥 무조건 협조하래. 아, 그냥 이거지. 그냥 집에 있으라 하면 집에 있어. 좀 뭐 이런 거야. 我非常配合，我没有意见，我没有什么意见。我只是希望北京市政府的这居家隔离的这个要求。我只是希望北京市政府给我解释我为什么要被居家隔离。 아,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끝까지 이제 말싸움을 합니다. 아, 나는 협조할 거다. 나는 협조하는데 베이징 정부에서 나한테 내가 집에 있어야 될 합당한 이유를 나한테 줘라. 내가 봤을 때 얘는 아직 중국의 그 내공이 없네. 중국 사람으로서 정부한테 무슨 뭐 나한테 합당한 이유를 줘라? 아 이거 그냥 중국말로 하면 이거는 짜오스 저슬. 그게 무슨 말이냐? 아 이건 그냥 죽음을 부르는 행위예요. 닥치고 있어야 돼. 야 정부에서 그냥 집에 있으라 하면 있어야 돼 중국에서는. 거기 잘못 대들었다가 주도세도 모르게 사라진다니까. 이 중국 친구는 아직 중국을 잘 모르네. 좀 뭐라 해야 될까?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산 친구네. 그러면서 자기가 보니까 또 자기가 음성이래. 第一我是阴性，我没有生病。第二，我也没有从 음성이고 병이 없고. 风险区回来。 그 다음에 위험한 구역에 가지도 않았다. 我也没有经过风险区。 심지어 위험한 구역을 지나간 적도 없다. 我为什么要被居家隔离？ 그런데 내가 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냐? 正因为你是阴性，所以说才让你居家隔离的。 그러니까 관리자가 뭘 한지 알아? 그러니까 네가 음성이니까 집에 있어라는 거야. 이 뜻은 즉 밖에 지금 다 약손이라는 거야? 야 관리하는 새끼도 골 때리네. 그러니까 네가 음성이니까 너는 집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. 지금 밖에 다 양성이거든. 이런 건가?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중국에서는 너무 일어난다.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거를 아니 이게 말이 돼?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? 이거를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 못하고 중국에서 못 살아요. 그냥 공산당은 이래요.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. 뭔가 이거 논리적으로 이걸 따지려고 하지 마. 也就是说我第一我这个人没有病，然后我自己也没有携带这个病，然后我也没有经过疫区，然后你们一声令下就可以限制我的人身自由。 아, 또 대듭니다. 어떻게 말을 하느냐. 아니 일단 나는 병이 없어. 병이 없다니까? 건강하고 난 그렇게 위험한데 가지도 않았고 난 음성인데 아니 어떻게 니들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의 자유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냐. 아, 이 친구 중국 친구 맞아? 중국 사람이 중국에 살면서 인생 자유를 얘기하고 있다고? 야, 이 친구 중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. 그냥 말 잘하는 외국인 아니야? 그러니까 여기 관리하는 사람은 딱 하는 말이 야 이거 우리가 정한 거 아니야. 이 위에서 전달 내려오는 명령이야. 관리하는 사람들 할 말 없으면 그냥 이거예요. 아 당에서 지시하는 거야. 따라라. 이거는 뭐 싸워봤자 이건 뭐 끝도 없어. 답도 없고.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베이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야 근데 중국 사람 입에서 야 인생 자유를 니들이 내 인생 자유를 건드릴 수 있어? 이런 말 한다는 거는 그냥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. 중국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중국 공산당의 것입니다.
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자유를 이제 많이 외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겠죠, 그죠? 아,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. 아, 그리고 여러분들, 베이징에서 여러분들, 여러분들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실화예요. 에? 내 친구한테도 이 영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거 뉴스에 나왔어. 여러분들 오늘 베이징, 여러분들 베이징 어딘지 알죠? 지금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. 여러분들 베이징에 오늘 눈 왔대. 한 지역에서. 2022년 4월 27일. 와우. 베이징 링산. 링산이라는 곳인데 산인데요. 아니 눈이 이렇게 왔대. 와, 저 두께 봐봐. 보입니까? 이 두께 보여요? 안녕하세요. 现在是北京时间 4월 27일 여기는 문토고 곳인데 문토고 여기도 清水镇 江水河村. 와. 今天早上 6点钟 开始. 아침 6시부터. 现在村里已经被白雪覆盖. 这场雪现在还在下着. 지금 이 눈이 계속 오.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언제 이게 오늘이야. 오늘 베이징이 그렇게 크냐고요? 베이징이 여러분들 베이징이 네 개의 계절을 다 품을 정도로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자, 베이징시의 사이즈는요. 베이징시의 사이즈는 여기 딱 요거거든요. 요거 요 정도인데 요거면 대한민국의 한 4분의 1 정도?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4분의 1 아니면 5분의 1 정도?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. 크긴 크지. 크긴 크지만 한 군데에서 눈 오고 한 군데에서 날씨가 덥고 이 정도로 그 정도로 크진 않다 이거지. 야, 근데 어떻게 베이징에서 오늘 눈이 이렇게 왔지? 난 너무 신기했잖아. 아, 그리고 이거 오늘 저녁에 또 기사가 떴는데, 야, 이거 아까 없었는데 방금 뜬 기사 같은데, 중국 상하이 있잖아요. 중국 상하이. 중국 상하이가 봉쇄됐는데 코로나 확산을 차단한 지역은 이제 제한적으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제한적으로 개방이 그게 말이 개방이지 뭐 어느 정도까지 개방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. 아무튼 뭐 중국 상하이가 약간 좀 뭐 지역 코로나 확산 차단한 지역 제한적으로 조금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 완전 개방은 아직 아니에요. 상하이도 언제 개방하는지 한번 봅시다. 나도 궁금하다 진짜.